부모사에 사는 사람으로서 법회가 이렇게 자주 열리고 있는데 부모사 예장기도 법회는 전통이 아주 깊고 또 우리 신도님들도 상당히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그 여름 지장기도 법회가 됩니다. 보무사는 우상 스님께서 왜 굳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차를 이렇게 세웠는가? 우상 스님께서 중국에 가서 중국에 들어온 모든 불교를 다 섭렵하고 나서 가장 우수한 불교가 화엄 불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에서 신라로 건너와서 전국에다가 이 화엄 불교를 널리 전파해서 모든 국민들을 이 화엄의 가르침으로 제도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도 바로 이 화엄경의 가르침으로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원효 스님과 같이 의논해서 원효 스님은 저 원효암에서 조력자가 되시고 의상 스님은 이 법무사를 창건하는 주관자가 되셔서 이 사찰을 지금부터 1300여 년 전에 건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와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든 일반 신도든 간에 이 법무사를 창건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목적에 맞게 신행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에 갔는데 여기서 오늘 배구 시합이 있는가 아니면 야구 시합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보모사에 사는 사람들 또 보모사와 인연 맺고 신행생활을 하는 우리 일반 불자님들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신행생활이 어떤 길을 가고 있어야 가장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아시려면은 환경에 대한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무사를 창건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는 그 뜻이 잘 전승되어 오다가 고려 때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잠깐 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그 경선 주지스님이 와서 버스에도 화엄종찰이라고 하는 것을 써서 버스를 타는 신도인들이 한 번씩 읽고 부모사는 화엄종찰이구나 화엄경을 으뜸으로 삼는 사찰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또 화엄천일 기도를 이렇게 화엄천일 법회를 개설을 해서 오늘 20회째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인연들을 내가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비로소 보모사를 세운 목적에 맞는 주인다운 주인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회인데 앞으로
61회 남았습니다. 61회. 5년 남짓 남았는데, 그래야 이 화엄경 법회가 완성이 됩니다. 천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했으니까 81권 마쳐야죠. 주지스님, 55년 남짓한 61권이 남은 이 법회를 꼭 완성하시겠습니까? 이 대중들의 이 박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더라도 이 다른 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큰 불사를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틀림없이 완성시켜야 되고 완성시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머지않아 대화엄전을 한 500평짜리를 이제 주지스님이 지을 원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일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법당 이름은 대화엄전입니다. 여기는 설법전이고 그래서 좌우 양 날개로 착 이렇게 제대로 법무사 어떤 그 사찰 구도를 완성해서 크게 비상할 것입니다.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을 펴서 모든 인생 문제를 죽음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처음도 돌아가신 분을 처음도 하는 문제든 간에 화엄경으로서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열쇠가 화엄경에 있고 그래서 화엄경을 그렇게 세상에 펴려고 원력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장 천도 법회가 곁들여 있으니까 화엄경으로서 천도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화엄경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객지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한 1천냥 남짓한 그런 돈을 한 5-6년에 걸쳐서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이 환장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한번 잘 살아보리라고 하는 생각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큰 마을이 하나 있고 또 그 앞에 제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마을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마침 그 큰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장이 있었어. 가던 날이 마침 장날이었어. 그런데 장을 구경하고 자기 집을 향하는 그 길목 어귀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보니까 어떤 노스님이 괴짝을 하나 딱 놓고 1천냥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여 놨어. 그래서 궁금해서 자기가 마침 1천냥 남짓한 돈을 가지고 있었어. 이상하다. 저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살 생각은 없지만은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노스님 그 뭘 괴짝에 넣어놓고 그래 사람 1천냥이나 그래 받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유 그거 알 거 없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뭐 여기 이런 걸 물어보기라도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살짝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여러 해 모아가지고 한 1천냥 남짓한 돈을 가진 줄을 이 사람이 모른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왕 말 난 김에 따져들었어. 스님 왜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스님이 이 괴짝을 1천냥에 판다면은 뭐 나라고 못 살아는 법이 있습니까 하고 다녀서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아이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행색을 보니까 도저히 이야기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뭘 자꾸 귀찮게 묻느냐고
그렇게 이제 부활을 지르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거 내가 사겠다고 세 번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 사겠다고 하면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빈말 없기다라고 이렇게 딱 했어. 빈말 없죠. 1천냥이라고 했으니까 1천냥 가치는 필히 있을 것이고 노스님이 뭐 그 거짓말 할 까닭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1천냥에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다만 집에 가서 이 괴짝을 열어야 된다. 그거 꼭 약속해야 된다. 그 집에 가서 열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1천냥 남짓 번 돈을 거의 다 노스님 드려버리고 괴짝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한 5, 6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번 1천냥을 주고 산 괴짝이니까 아마 이거 최소한도 이 괴짝 안에는 2천냥 내지 3천냥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 가치가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고개를 하나 이렇게 탁 넣는데 갈 때마다 궁금증이 더해가는 거야. 얼마나 궁금한지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 또 고개가 또 하나 넘어서 고개를 하나 딱 넘어갖고 자기 마을이 저만치 내려다 보이는데 너럭바위가 있어. 큰 바위가 거기 이제 시장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이제 쉬는 날이 쉬는 곳인데 거기에 저 앉아서 그 괴짝을 앞에 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궁금해서 도저히 집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여나 여기서 뭐 여나 뭐 그게 그거지 하고 열었어. 열어보니까 또 괴짝이 한 또 하나 있어. 그래서 또 그 괴짝을 또 열었어. 그러니까 또 안에 또 작은 괴짝이 또 하나 있어. 마지막 세 번째 괴짝을 꺼내갖고 열었는데 족자가 하나 있어. 족자. 족자가 있어서 족자를 이렇게 저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 따라서 하세요.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그렇게 세 번을 겨우 읽자마자 이 사람 기절해버렸어. 1천냥을 주고 산 족자가 겨우 대방광불 화엄경 글자 일곱 자야. 그래서 세 번 소리 내서 읽고 나서 기절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허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 산 너머에 큰 부자로 살아서 저 마을에 부자로 살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을 돈을 벌 때마다 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 너럭바위가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너럭바위 저쪽으로 옆으로 돌아가면 그 굴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속에다 넣고 이렇게 내가 돈을 집착을 해가지고 죽고 나서 구렁이가 돼가지고 이 너럭바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이 내가 번 돈 황금 이것을 1만 냥이 넘는 황금을 누가 가져갈까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애착이 있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너무 집착하면 구렁이 되는 거 아시죠? 보모사 명학 동지가 구렁이가 돼가지고 그 당신이 벌어놓은 돈을 지키고 있다가 죽어가지고 상자로부터 제도를 받은 내용 아시죠? 또 법조사에 가면은 또 이제 거기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 많습니다. 사찰에도 많지만 사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구렁이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너럭바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겨우겨우 읽어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세 번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이제 구령의 몸을 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해탈해 그 세 번 듣고 해탈해 준 값으로 내가 여기에 감춰 놓은 구령 황금 1만 냥어치를 내가 이제 떠나니 스님이 알아서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비모사문간에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1천 냥 주고 산 족자가 1만 냥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천 냥이 1만 냥이 된 것이 주제가 아니고 구름이 몸을 해탈해 줬다. 천도 시켜줬다. 인도 환생 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대관공불 환경 세 번 읊조리고 인도 환생 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 한마디로서 저렇게 많이 모셔놓은 우리 선망 부모 영가들 전부 다 인도 환생 다 했습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환경에는 이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원효스님, 우상스님이 이 절을 지어가지고 오로지 환경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천하에 제일 가는 성인이시고 제일 가는 훌륭한 조사스님이 그 많은 8만 대장경 가르침 속에서 왜 화엄경을 하필이면 선택해가지고 전국에다가 화엄 10차라고 하는 화엄산이, 불국산이, 해인산이, 부석산이 등등 그러한 사찰을 지어가지고 당신이 영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제자를 전국에 풀어가지고 화엄경을 가르치려고 했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위실력이 있고 이러한 위치가 화엄경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화엄경 좋다는 걸 선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고 마음 다해서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그러한 영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년 동안 1천냥을 겨우 벌어가지고 산 그런 그 족자니까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담겼겠습니까? 기도란 요는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겨우겨우 마지막에는 세 번째 소리 겨우 내고는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그래도 그 구렁이가 듣고는 그 소리 듣고는 해탈해서 인도환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마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우리 지장기도가 많이 남아있지만은 계속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신심과 이러한 마음으로 다니셔야 그게 이제 올바른 지장기도가 됩니다. 오늘 20권째 책 펴십시오. 이게 저만을 해야 됩니다. 책을 받았으니까 서문을 펴주세요. 4페이지 서문.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서 이 책을 받았으니까 저만을 하겠습니다. 환경은 이같이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서 아무렇게나 취급 안 하시죠? 잘 읽고 계시죠? 최소한도 10번 이상 읽죠? 한 달에 10번 못 읽어요 이거? 받아가서 이 소중한 경전을 한 달에 10번을 읽어야지. 그리고 잘 모셔야 돼. 함부로 취급하면 보문사 가져오십시오. 보문사 원지시에 갖다 주십시오. 보문사 원지시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함부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 경전 공부할 때 항상 회의사에서 가사상상 읽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마음이 그래야 돼요. 경전에 대한 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사상상을 읽고 경전을 읽는 거. 성은 펼쳤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화엄경에서 네 가지로 설하기도 합니다. 즉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정덕입니다. 또는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향과 십지와 등각과 묘각으로 자세히 나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처음 불법에 대하여 마음을 일으킬 때 이미 궁극의 경지인 정각을 이룬 상태라고도 합니다. 불법 수행이란 그 어떤 일도 사람에게 출발하여 사람에게 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사람이요, 중간도 사람이요, 끝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만인 동등의 참사람입니다. 누구와도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차별을 펼쳐놓으니 52위의 계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곧 52위요. 52위가 곧 하나의 사람입니다. 즉 차별이 없는 가운데 차별이 있으니 차별이 있는 가운데 차별이 없습니다. 원흉문과 항포문의 관계입니다. 원흉문에서 보면 누구나 하나의 사람이요. 항포문에서 보면 52위와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열 가지 수행이란 열 가지 머무름과 열 가지 회향과 열 가지 경지에서와 같이 열 가지 바람일, 주바람일과 조바람일에 따라 낱낱이 실천하며 정득해 가는 길입니다. 마치 대나무 그림자가 뜰을 쓸듯이 하며 호응을 나는 새가 그 흔적 없듯이 합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에서 차별 없는 참사람에 이르는 수 무슨 먼지가 일 것이며 무슨 자취가 남겠습니까? 박지 본부도 참사람이요 등각 묘각도 참사람인 것을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름다운 보살행의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는 화엄일 것입니다. 선또리가 어찌 이것을 벗어나겠습니까? 선법문이 바로 이 도리입니다. 등각 묘각도 참사람인 것을 박지 본부도 참사람이요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름다운 보살행의 꽃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화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다이아몬드보다도 수천만 배 값진 이런 보석이 우리 팔만대행경 안에는 있고 그 가운데서 의상스님께서 그리고 원효스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화엄경만을 뽑아가지고 전 신라인들에게 가르쳐서 인생의 어떤 문제든 간에 이것으로서 화엄경으로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도야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떤 인생 문제도 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49제를 지내고 마지막에 법성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외우죠. 그것 또한 법무사를 창건한 의상스님께서 이 화엄경에서 액기스만 뽑은 200여자 법성계 아닙니까? 법성, 물류,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죠. 무명, 무상, 절일체, 증기, 소지, 비어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련성.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49제를 지내면서 가장 고단위 주사를 넣는 것입니다. 고단위 법문을 들려드리고 천도를 해드린 거예요. 천도제도 전부 화엄경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49제 아주 간단하게 지내는 방법. 법성계 한 7번만 외우고 해도 그 앞에 그 연불하고 뭐 법문하고 한 거 다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게 우리 법무사를 창건한 의상스님께서
환경의 엑기스만을 그렇게 모아서 210자로 그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문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깜짝 놀래요. 스승도 그 글자를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성인이 보무사를 창건하셨어요. 이러한 근본 취지를 오늘날 와서 이렇게 이번 주지스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펼치려고 천일 화엄법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서 매달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나누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또 화엄법회로서 매달 매달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 법설이 정말 환희롭게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생각하고 그 어떤 사찰에 닿는 것보다도 가장 우수한 사찰, 가장 우수한 신도, 가장 우수한 공부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모르시고 뭐 여기저기 그냥 이절이나 저절이나 그게 그거지 하고 이렇게 다녀서는 참 섭섭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다니시지 마십시오. 보통 사찰이 아닙니다. 범사 지어진 유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천하에다 다 까는 거 아닙니까? 천하에다 다 까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인연이지. 지금 주지스님 계시는 동안에 내가 이 화엄경 이거 81권 1,000부를 총무에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총무에서 전국 중요 사찰 중요 스님에게 다 보급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한 2,000부를 갖다가 또 보급하고 또 여기서 매달 300권씩 보급하고 다이아몬드를 그냥 전국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환경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자 한자 놓치지 말고, 알뜰히 알뜰히 읽고 또 읽고 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아는 것이지, 여기서 뭐 맞장구 치는 정도 가지고, 그 어디, 되겠습니까? 맞장구 칠 거 아껴놨다가 집에 가서 받아놓은 환경, 이 소중한 환경이구나. 정말 이게 제목만 세 번 읽어도 수십 년 묵은 구렁이가 천도 되다니. 이야, 이럴 수가 있구나. 부처님 법에는 이러한 이치가 있구나. 그러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사찰이 지어지겠습니까? 어찌 행사 같은 불구사 같은 통사 같은 사찰이 지어지겠습니까? 오로지 믿음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같이 모든 물자가 풍부한 시대라면 또 모르겠거니와 신라시대 지금부터 1300년 전에 교통도 불편한데 어찌 그러한 사찰들을 곳곳에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순수한 믿음입니다. 신심들 뿐이에요. 여러분도 신심을 깊이 가지시고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이 책을 받았으니까 물론 저만식은 했습니다마는 이 10행품 이야기거든요. 10행. 10행 본문입니다. 10행 본문 앞에서 제 6행까지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서 잘 읽었을 줄, 집에 가서 잘 읽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안 읽고 처박아 넣어놨다면은, 그 부담, 그, 허물, 그 잘못이 얼마겠어요? 아시겠죠? 네. 내가 이게 공갈 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책이 닳도록 읽으십시오. 그래서야, 받아간 값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원수치료 가져오세요. 이게
그냥 써준 경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손에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피음물이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읽지 않고 못 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아, 이거 겁나는 거다. 이거 내가, 나는 감당 못 한다. 원주실 갖다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부모들로부터 한글 깨우치도록 학교 보내서 한글 깨우쳐 줬더니 환경 받고 한글로 된 환경도 읽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아니죠. 어찌 그것이 수준 높은 사찰 보모사 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대방왕국 함경 목차가 촥 이렇게 나오죠. 근사하잖아요. 자, 이번 보현행품까지 81권이 촥 있고 오늘 그 제20권 검은색으로 딱 칠해져 있죠. 책 못 받은 사람은 늦게 왔구만.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당장에 내려가서 서점에 가서 10권 20권이라도 사가지고 친척들에게 공양하십시오. 그러셔야지. 넘겨보면 10행품 가운데 공릉님 보살이 10가지 보살행 해가지고 제 7행인데 6행까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무착행입니다. 제7무착행. 집착이 없는 행. 집착이 없는 행. 무착행. 또 무착심. 우리 불자들 중에 무착행이라고 하는 불명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무착심이라고 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제 목차 넘겨서 제 14페이지 넘기십시오. 환경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는다는 거, 보통 수승하는 인연이 아니에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인연이고 원효스님, 의상스님과 함께하는 인연입니다. 공덕님 보살의 10가지 보살행, 제7무착행, 세계를 장엄하나 마음에 집착이 없다. 불자야 하등이 위 보살 마살의 무착행고, 불자야 차 보살이 이 무착심으로 영념 중에 능히 아성지 세계하여, 엄정 아성지 세계 호대 어제 세계 신무소착이니라. 불자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무착행인가? 불자여, 이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에 아성지 세계에 능히 들어가서 아성지 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하되 그 모든 세계에 마음이 집착한 바가 없느니라. 이렇습니다. 무수한 세계를 내가 청정하게 장엄한다. 훌륭하게 꾸민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이 불교에 다니면서 우리가 집착을 떼라, 집착을 떼라 많이 들어온 법문 아닙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고통스러우냐?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이제 머리를 잠깐 식힐 때 야구 경기를 봐요. 야구 경기를. 그래도 부산에 산다고 롯데 경기를 봐. 그런데 롯데 경기 처음에 딱 틀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경기를 봐. 딴 사람들이 하는 경기, 다른 도시 사람들이 하는 경기를 봐. 왜 그런가 내가 마음을 가만히 챙겨봤더니 그 롯데가 이 부산 팀이라고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해가지고 애가 쓰이는 거야. 애가 쓰여. 그거 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때.
그건 뭐 내 조카가 그 선수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삼내 팔촌 조카가 선수로 있는 것도 아니야. 선수 중에 한 번도 보모사에 와서 무슨 뭐 수련회를 하고 간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이 가는 거야.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애가 서야 안 봐. 애가 서야 안 봐. 보니까 애가 쓰이는 거야. 집착 때문이냐. 애 쓰이는 게 뭐예요? 고통 아닙니까? 그 집착 때문이라.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을, 애쓰는 고통을 없애려고 안 봐버려구만. 안 봐버려. 근데 다른 선수, 저 미국 선수들 야구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누가 이기든지 괜찮으니까. 누가 이겨도 괜찮고. 재밌기만 한 거야.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재밌기만 해야 돼.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재밌었던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애착 때문에 애가 써요. 피가 말라. 그저 일생 내내 그런 자식 치락거리 하다 보려다가 늘 자식 걱정이야.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전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때 마음에 집착이 없느니라. 구름에 달가듯이 슬슬 지나가고 앞에 서문에 서 있었죠. 그 달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뜰에는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새가 허공을 날아가되 허공에는 아무 자취가 없다. 이야, 무착행을 얼마나 근사하게 설명했습니까? 달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먼지 안 나잖아요. 새가 허공을 날아가도 허공에는 아무 자취가 없어. 이러한 이야기 아주 아주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말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한 번씩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참 한번 마음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사람의 존귀함, 귀중함, 아름다움, 소중함이 보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저놈이 1등 할 것인데 꼴찌 해가지고 다른 아들인데 다 등수를 양보했구나. 얼마나 고마워. 건강하기만 하고 학교만 잘 다니잖아.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걸. 그렇습니다. 인생사란 거 끝이 없어요. 욕심 채우려면 끝이 없습니다. 경전에 그런 말씀 있어요. 이 금정산을 전부 황금으로 만들고 다시 또 두 배로 황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 지금 이 시대 6.25 이전 뭐 6.25 이후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불편한 점 다 내려놓으면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정말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그다음 이 경문을요. 이제 부처님의 경은 가능하면 이거 경문을 그대로 읽고 그다음에 이제 뜻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 뜻 안다고 그렇게 외웁니까? 뜻도 모르면서 관세음보살 수천만 수만 번 외우잖아. 신묘장구 대단하니 뜻 알고 외우나요? 뜻 몰라도 수천번 수만 번 외우잖아. 그게 신앙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자로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읽기 어렵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한글을 달아놨다. 그 옆에 보세요. 부처님께 공양하지만 마음에 집착이 없다. 자, 소리 내서 국어 읽듯이 읽읍시다. 경전 읽듯이 읽는 건 나나 읽지 여러분들 읽을 줄 모르잖아. 국어 읽듯이 천천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왕의 아성지 제예례소 하야 공경 예배하며 승사 공양 호대 이 아성지 화와 아성지 향과 아성지 만과 아성지 도향 마량과 이복 신보와 당번 요계 제장음구의 각 아성지로 이용 공양하니 여시 공양은 위구경 무작 법고며 위주 부사의 법고니라. 그 밑에 번역 같이 읽습니다. 아성지 예례가 계신데 나아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아성지 꽃과 아성지 향과 아성지 마환과 아성지 바르는 향과 가루 향이며 의복과 보배와 단기와 깃발과 일삼과 모든 장엄거리를 각각 아성지로서 공양하느니라. 이와 같이 공양하는 것은 끝내 지음이 없는 법이며 불가 사이에 머무는 법인 까닭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될 까닭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 아성지 아주 무량수입니다. 무량수 숫자로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은 숫자. 꽃과 향과 뭐 바르는 향, 가루향, 의복, 보배, 단기, 깃발, 일산 이 모든 장거리를 뭐 한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 200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량무수를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모든 생명에게 공양 올린다 이 뜻입니다. 공양 올리는 일입니다. 그러되 따지고 보면 결국은 무착, 집착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많은 것을 공양 올렸는데도 집착이 없거늘 하물며 예를 들어서 뭐 절에 시주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했다고 그거 뭐 조금 아니라고요? 10억 했어요 그러면? 한 10억쯤? 10억도 못했으면서 뭐 조금 아니라고?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거. 그 조금 해놓은 거 가지고 집착하지 맙시다. 생색내지 맙시다. 절대 생색내지 맙시다. 생색내고 집착하고 상내면요 금방 복이 달아나 버려. 자기가 그동안 지은 복이 그냥 그 길로 다 달아나 버립니다. 왜 복 잘 지어놓고 그 복이 달아나는 일을 합니까? 참 중생심은요 상내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나부터라도 그저 상내고 싶어서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상내고 싶어 하지만은 꼭 참고 상내면 복이 달아난다는데 상내면 복이 달아난다는데 주문처럼 외우세요. 주문처럼 외워가지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좋은 일하고 한 거 전부 크게 다른 사람에게 회향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무착행이다. 집착이 없는 행이다. 집착이 없는 수행이다. 이러한 내용이 쭉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내용들 그게 또 사이사이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어설픈 설명을 또 사이사이에 또 넣어놨습니다. 이거 한 달에 1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번쯤 읽어야 그 다음에 또 다음 책 받아서 또 읽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신도님은요 읽고는 환희심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즐겁다고 밤새워 읽고는 그 환희심이 난다고 그렇게 이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 신수민님 불자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불교의 불법의 창고 속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다. 불법의 거대한 창고 속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 믿음입니다. 신심이에요. 신심 없으면 여기 뭐 날도 꾸무리한데 무슨 재미로 왔겠어요. 차라리 산에 올라가지.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 깊고 순수하면은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환희심과 즐거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천금을 줘도 안 바꾸는 게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마음 탁 터놓고 탁 믿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오는 환희심, 거기서 오는 기쁨 이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하물며 인간과 인간 관계도 그런데 사람과 부처님과의 관계 거기에서 그 훌륭한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환희심, 그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가운데 제일 가는 재산이다. 불법 중에서도 믿는 마음이 제일 가는 재산이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마 저 앞에서 누가 제대로 짚어줬으면 공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참 위대한 이 불법을 받쳐주는 그런 그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책이 한 5년 남짓한 그런 그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빠지지 말고 책 받아가지고 책 읽고 이저 81권이 끝날 때까지 주지스님이 이 법회를 계속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법회 마칩니다.